있잖아, 창세기에 그 고센 땅에 살던 야곱의 자손들 기억나? 기억나지? 그 자손들 어떻게 됐을까? 아니, 고센 땅에서 뭐 이렇게 되게 잘 먹고 뭐 요새 잘 살았다 빼고는 이런 거다 아니야? 모여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치. 아니, 자손 낳고 뭐 기르던 가축,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잘 살았지. 어제 혹시 그래. 들은 소문 있어? 그게 궁금한 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뭐 알아본데? 얘기 잘 들어. 옛날에 약이 있었어요. 그게 참 그 경쳤네. 아 뭐야, 실태 언니가 몰라 몰라 믿었어. 그게 그 약이 그 고생이다. 자, 주목. 잘 지냈죠?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서론했죠. 네. 네. 다 기억나죠? 네.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네. 1장, 2장 이렇게. 네. 네. 7장, 7장에서 15장, 15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31장, 32장, 34장, 35장, 40장. 스토리가 쫙 이어져 가면서, 그죠? 네. 광야로 나가기 전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받아서 광야 산에 그렇지. 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회막으로 내려오신다. 완성이 되는 거죠, 회막이.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 주시고 언약법 주시고. 그죠? 네. 그런데 거기서 잠깐 제가 좀 금송아지를 그죠? 그 배역의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새로 체결했다. 네. 새 언약을, 그럼 그 뭐요? 신약이 거기 있다. 신약이. 그래서 구약 성경 학문에서는 what's new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새 언약인가? 네. 그러면 출애굽기 32, 34장은 새 언약, 신약이다. 그러니까 New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오, 와우. 아주 발음 좋죠? 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약. 구약 안에 있는 신약. 그런 데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34장이라고. 네. 그게 이제 초점이란,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의 초점. 다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2강.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서막을 쫙 여는데 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 이렇게 말해요. 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이 70명이었다. 몇 절에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이게 네. 출애굽기 있겠죠. 출애굽기 1장. 아니 5절. 5절. 네. 우리 먼저 발견한 정나온 학생이 한번 네. 읽어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러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더라. 허리에서 나왔다. 이때 허리에서는 히브리 말이 예레크예요. 예레크.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단어 내가 막 설명했는데. 예레크. 예레크가 뭐였더라? 아브라함이 뭐가 맹세를 시킬 때 어디다 손을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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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구니. 그렇지. 네. 거기가 성기가 있는데 네. 남성의 성기가 있는 곳에 예.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켰다. 네. 그게 예레크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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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네. 그게 이제 야곱의 이 예레크가 또 보면 야복강에서 같이 실험하던 사람이 환도병 예, 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깼죠. 부러뜨렸죠. 때려서 부러뜨렸다. 네. 그래서 야곱이 쫄뚝쫄뚝했다. 예.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네.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네. 32장에. 그러면 그때 이 단어가 예레크예요. 예레크. 야곱의 예레크. 예레크. 그러면 야곱의 이 부러진 예레크에서 나온 자식들이야. 무엇을 의미하나? 왜 하필 이렇게 썼을까? 그냥 야곱의 아들들, 야곱에서 나온 야곱의 아들 이름 간단할 텐데. 그 핏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무슨 말일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거에 관계된 자식들. 예, 야곱이 부러진 허리잖아.
하나님이 간섭하신 네, 그 허리. 야곱이 하나님한테 맞아 그거 부러졌잖아 그게. 아. 그래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됐잖아. 옛 사람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라 새 사람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 지금. 그럼 누구라고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세리오. 그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다, 그죠? 예. 그거는 그 밑에 보면 5절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것은 뭐예요? 앞에 창세기에 있는 걸 다 요약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돌이켜보게. 그러면 이 문단은 1장 1절에서 문단이 7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동그라미 있죠, 8절에. 네. 네. 동그라미 있는 게 그게 문단 표시예요. 예. 그러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단이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문단을 딱 이렇게 대할 때 항상 성경 독법 첫째, 이 문단의 위치는 어딜까 생각해야 돼. 위치. 위치? 그러면 이 문단의 위치가 어딜까요? 맨 앞. 어, 그렇지. 출애굽기 맨 앞이야. 간단하잖아. 설마 그게 정답일 거라고 설마 그게 답일지 몰랐어. 설마 그게 답일지 몰랐지. 여기 퀴즈 문제 하나 내놓을게. 네. 출애굽기 19장이 한 문단인데 그 문단의 위치는 뭘까? 중간? 중간이지. 그래, 중간인데. 3분의 2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인데 출애굽기 19장은 그 시내산, 시내다나를 여는 또 문단이라. 시내산 이야기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문단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그 문단이 그 위치에서 행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 그럼 여기서는 아, 출애굽기 맨 앞에 있다, 위치. 그럼 이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이 문단이 창세기를 정리했죠. 어찌 창세기를 정리하고 네. 창세기가 잘 연결,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네.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8절부터 딱 그냥 갑자기 옆에 없고 8절부터 딱 출애굽기 시작되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이러면 이게 창세기하고 그냥 연결 부분처럼 그냥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계속 연속적인 네.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1절에서 7절까지 딱 넣으면 아, 출애굽기라는 책이 새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창세기 부분을 싹 정리를 해주면서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어떤 학자는 분석하기를 이걸 막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창세기가 나중에 들어붙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원래 창세기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이게 또 원본인데. 이게 출애굽기 원제 있었는데. 그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이 1장 1절에서 7절을 싹 넣으면서 창세기를 붙였다. 나중에 붙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책이 또 굉장히 영향도 끼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이제 이론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문단은 하나의 문단으로서 출애굽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다음에 창세기와 연속적인 역할을 해준다. 네. 그다음에 창세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7절 말씀이 창세기와 깊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호 학생이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1장 28절. 우리 나온 시간에 다 외우고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나오죠. 네.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건 생각나. 그러면 애굽 땅에서 요셉의 그 부러진 허리, 상한 허리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본의 축복을 받다 그죠? 그런 게. 고생 땅에서 되게 잘 살은 거네요. 네, 잘 살고. 아버지의 그 생식기는 딱 부러졌어. 장애인처럼 됐어. 그래서 옛 사람은 죽었대.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자손들은 복을 받아갖고 그 부러진 생식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불구네 불구. 아, 그렇죠. 불구. 생각난 단어가 참아 뱉어.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자식들은 순풍순풍 놓는다 그죠? 누가 전에 한번 순풍순풍이란 말을 썼는데 아기를 순풍순풍 놓는다. 그런데 이거 국어사전에 아무만 찾아도 없더라고. 순풍순풍이.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많아요. 순풍순풍 네.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는데 국어사전 들어가서 순풍순풍 찾으니까 안 나와. 순풍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그것도 해봤어? 안 나와.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순풍은 또 쳐, 순풍. 그러니까 있죠. 바람이 부는 걸 가리키는데 네. 순풍은. 아,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네. 그 말을 써도 되는지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네. 어쨌든 아기를 쑥쑥 잘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했다.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 15장에 이 축복이 있어요. 15장 가볼래요? 앞에 네. 창세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데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유와 같으리라. 아멘. 이거 많이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그때 우리 공부한 거 다 기억납니까? 13절. 자 이번엔 조수희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지금 뭐예요? 예언. 예언한 거예요. 네. 자손은 많이 준대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게 지금 1장이 그걸 이제 전주곡으로 이제 야 자손이 많이 불었어요. 고센 땅에서. 예. 성경에 보면 아주 과장법이 있죠. 7절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땅에.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는데 하늘에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네. 그다음에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네. 바다의 모래.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아, 많아지리라. 그게 창세기 있는 세 가지 지규법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에 지금 딱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없는 건데 매우 강하여 이 표현이 있어요. 매우 강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네. 이 자손의 약속의 구원사를 이어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매우 강하는 꼴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참아보지 못한다. 아, 싫겠죠. 네. 네. 그래서 1장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이 이제 서막으로서 고난을 불러오는 전주곡을 먹장 구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죠?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죠. 보십시다. 9절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강하도다. 10절 계속.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드렸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강해지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꼴은 세상이 참아 두고 보지를 못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세상은 잘 10절에 보면 전쟁을 항시 수행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평화로운 이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저 맨날 전쟁하는 폭력의 도가니로 변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국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 힘을 얻고 강해지면은 아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네.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죠. 네.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칠까요? 아닐 거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교인들이 많아져가 막 60% 70% 막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 살면 와 대한민국 우리 예수님 사람 많아진다 좋다 그럴까요? 박해 또 박해할 것 같아요. 박해가 와요. 네. 그게 역사 속에 내 대풀이 돼 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상은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네. 예수님이 구주를 알까요? 세상이? 몰라요. 몰라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잡아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몰라. 그저 한 대 때리면 한 대 받고 그냥 그치. 치고 받고 싸우고 그렇게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을 수행하고 산다. 그래서 폭력이 넘치는 세상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심판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니야.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 폭력을 했어요. 예. 나그네를 폭력을 폭행하려고 그랬대. 그죠? 노아 홍수 왜 났어요?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죄가 가득하고 네. 포악이 세상에 넘친다. 포악. 그게 폭력이 폭력. 네. 폭력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죄 속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엄청 싸움에 투쟁과 전쟁으로 얼룩돼 있다. 성경이 그걸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더 얘기해갖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동생을 죽인 사람 누구요? 가인.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네필림이 나타났다. 그렇죠. 네필림. 근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그리고 가인은 제일 먼저 에녹성을 쌓았어요. 네. 네. 성을 쌓았어. 네. 성은 왜 쌓아요? 전쟁용이요. 전쟁. 방어용, 디펜스. 그죠? 관에 들어가서 원수들하고 싸우려고 딱 성을 쌓는데. 그죠? 도성이 쌓아진 게 문명의 시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문명의 최고의 오리엔트 문명의 이집트 문명을 자랑하는 아주 위대한 문명이라고도 세상은 말하는데 성경은 이거 위대한 문명이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 완고하고 그죠? 하나님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노예를 부리고 그죠? 네. 심판을 받죠.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속적 교육 중에서 그런 도성 문명, 왕들의 위대함, 막 이런 걸 찬양하는 모든 생각을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 성서적 생각이 아니에요. 역사. 네, 역사를 잘 봐야 돼. 문명사를 보는 눈이 우리는 성서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리장성에 갔어요. 우와, 위대한 만리장성. 진시황이 이걸 세웠다니 그 위대한 왕이다. 그럴까? 세상 사람은 그런데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높은 도성은 죄악의 결과요, 폭력의 결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평화를 모르는 길이란 말이지. 애굽의 피라미드 와 위대, 위대하다. 위대할까요? 와 정말로 인간은 위대하다. 바로왕은 위대하다. 투트모세, 투탕카문, 우와 라므세스, 1세, 2세, 3세 위대한 왕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성서적으로 보면은 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히브리를 학대하고 노예를 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이쁜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 바벨 도성 이야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1절에서 9절 바벨탑을 쌓아놓고 꼭대기를 하늘까지 다 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물이 우리 인간 역사의 이런 문명이란 말이에요. 문명. 도시 문명.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늘 마음속에 알고 새겨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애굽에서 마누라를 뺏길 뿐하고 블레셋 도생 그랄에 들어가서 또 쫓겨나고 아내를 뺏길 뻔하고 그 다음 이삭도 그랄 도생에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그렇죠. 세겜의 도생에 구경 갔다가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에이 그냥 그죠 선생님. 그다음에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 폭력이 많은 세상에 애굽은 참 총리 대신으로서 매우 힘들게 살아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네. 이제는 이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이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봐주는 게 없어. 그치, 이제 더 핍박하겠네. 네. 딱 보니까 이것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 이놈들 봐라. 그냥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이것들이 만약 우리 전쟁할 때 적군 편을 딱 들어버리면 후방에서 빡 반란 일으키면 우리 똘딱 망하겠다. 안 되겠다. 아기를 좀 더 산하 제한을 지키자. 방법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들을 낳으면 11절에 11절의 방법.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괴롭혔어요. 괴롭혀야 되겠다. 무거운 짐을 지어. 그러면 이렇게 괴롭히면 왜 아기가 적게 나는데? 힘드니까 일찍 자요. 일찍 자버려. 사랑할 아이고야. 시간이 없다 그죠? 아이고야. 노동에 지쳐서. 너무 지쳐서 일하고 들어가 전문강에 삽을 싣고 딱 들어가 밥 한 술 먹고 빡 뻗어 잔다 그죠? 그럼 새벽까지 또 일하러 나가야 돼 그죠? 그리고 부인을 품에 안을 시간도 없고 그죠? 힘도 없다 그죠? 과연 그럴까?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할 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다. 왜 그렇지? 그럴까? 네? 힘드니까 둘이 뭐야? 거기서 위로를 얻어. 더 뭐?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 화상 얘기해 줘. 내 마음은 원인데 얘기할 수 없네. 우리나라 있잖아.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그게 뭐냐? 기찻길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 기차가 휑 지나가면 딱 깨잖아. 그다음에 또 애기가 생기잖아. 아, 그게 뭔 소리죠? 그렇지 어렵지. 밤에 우리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환경이 나쁜데 여기도 그래요. 스트레스 쌓이잖아. 힘들잖아. 그러면서 막 부인하고 더 사이가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힘드니까. 네. 더 의지하잖아. 네. 낮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부인하고 의가 별로 안 좋아 사실. 한눈 팔 때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럼 아가씨들이 막 사장님 꼭 따라서 이러봐. 그럼 부인보다 굉장히 뭐. 좋아하신대. 근데 고생할수록 부인이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아기를 더 많이 놓지. 그거를 갖다가 바로가 몰랐던 거야. 바보. 하나님이 백성을 막 괴롭힐수록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3절 우리 정 나온 학생이 13,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청나게 이제 노예를 점점 더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시킬수록 아기는 더 많이 나온다. 아이고 신기해요. 그죠? 아이고야. 놀라운 거는 인천 세계 빈민촌에 가면 아기 출산율 훨씬 높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잘생 선진국 갈수록 아기가 잘 안 나와. 불임률이 점점 높아. 왜 그럴까? 일을 시키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또. 예. 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해. 사랑이 더 깊어진다. 고난 속에서는 네. 더 사랑이 깊어진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뜻인데 15절 보세요. 이제 고까지 문단이 끝났어요. 그럼 14절까지 문단. 그다음 12절, 15절부터 이제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이렇게 고생을 시켜도 이놈들이 아기를 만 놓으니 이제는 방법을 따르게 하자. 15절에 자 우리 성우 학생이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계속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야, 얘를 그냥 죽여라. 어떻게 죽여? 예. 둘이 산파한테.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늘에 별처럼 이제 사람이 많이 번식했는데 히브리 산파 둘이서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산파만 두 개. 그죠. 조사는 두 개 떡 해놓고. 그죠. 좀 이상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켰어.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God fearer, 영어로 God fearer.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생명을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못 죽여. 없죠. 두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를 살려줬는데 이제 바로 왕이 산파를 불려 내 말을 왜 안 듣고 애들을 자꾸 살리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 어떤 여자라고 19절 애굽 여인하고 다르고 건장하여 가기 전에 아이를 가기 전에 쑥 나와버렸다. 숭풍숭풍. 아 이렇게 변명하면 되겠군요 이제. 변명을 해서 그런데 거의 사실일 거예요. 갈라보니까 낫네. 애굽 여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먹고 했지만 건강에는 안 좋아. 그렇죠.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건강이 좋지. 그러니까 이제 불임률이 자꾸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 파티하려고 자꾸 술 마시니까 안 좋은 거 자꾸 들어가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잘 안 나온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고생시켜도 자꾸 놓는 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달려서 하나님이 지금 막 일으켜 나가는 역사를 일으켜. 대단하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성호씨는 장가를 이제 갔으니까 아기를 따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얘를 그럼 고난, 얘한테 고난을 일으키면 고난을 얘는 네. 잘 낳겠네요. 그래요. 일을 막 시켜야지. 일을 시켜야겠다. 너. 아, 이 형이 싫어요. 우리 수희 씨도 이제 하나님을 많이 매달려 아기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구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우리 수희 씨 닮은 아기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 그죠? 생각상서 근데 우리가 이리 이것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20절 보세요. 그게 나와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더 강성해지고 더 생명은 더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번성하고 강해졌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이게 힘겨운 일이죠. 이 산파라는 직업이.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집안이 잘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22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산파를 통해서 안 되니까 네. 무조건 이 성경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맞아 어거지 어거지. 이렇게 해서 산하제한을 시키려고. 네. 이게 뭘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못 불어나게 하고 교회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제동을 건다 그죠? 누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네, 세상 권력이 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흥황하지 못하도록 계속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한다겠죠. 나일강의 벌이라고 했던 거는 그 나일강이 그들이 믿는 그 신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신화적인 것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나일강에다 버리고 그죠? 많이 하네. 나일강에 뭐가 살아요? 네? 나일강에 뭐가 괴물 같은 큰 게 사는데. 아, 악어. 악어. 나일강 악어 유명하죠. 크게. 아. 던지면 확 먹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신이라고 본 거예요 또. 예, 그걸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일강의 제물로 바치고 이 악한 세상에 생명을 이렇게 경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풍조예요. 생명 경시 풍조는 하,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의 폭력 분교라는 것. 이것을 이제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 그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1장은 문단이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 출애굽기 1장의 문단은 1절에서 7절, 예. 그 다음에 8절에서 몇 절이 동그라미? 14절. 7 곱하기 24, 그죠? 여기 10죠. 15절에서 22절. 예. 이게 A 문단이고, 이게 중앙에 있고, A-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된 구절들이 나오죠? 뭐죠? 공통된 구절이 있어요. 공통된 구절이요? 찾아봐요. 공통된 구절. 1절, 7절 1문단에서는 매우 강하고 번성화됐다. 그 다음에 8절, 14절에 있어요, 없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12절에. 우리보다 강하, 많고 강하도다. 강하도다. 그죠? 그러면은 매우 강하고 또 그 다음에 많고 번성하고 흥왕했더라. 그 다음에 흥왕하고 그 다음에 이 8절 14절에는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또 뭐요? 강하도다. 강하다. 그 다음에 15절 22절에 또 이거 있어요 없어요? 20절에 있어요.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 박해를 받았는데도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 흥왕하고. 그러면 문학적으로 이거는 매우 강하다가 앞에 나오고 번성이 뒤에 왔죠. 이거는 번성이 앞에 나오고 매우 강하게 뒤에 나왔다. 순서를 일부러 바꿔놓는 거예요. 이걸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 네,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끔 교차. 엇갈리게끔 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X, B-A- 이런 식으로 문단을 짜는 거예요. 대칭되게, 대칭되게. 이런 형태로 오경이 가득 찾을 수 있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럼 매우 강하다, 번성하다, 그럼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 하면서 이 1장을 마감해요. 그럼 1장에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매우 강해졌다. 매우 숫자가 많아졌다.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1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2장에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에 가도 보면은 봅시다. 우리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이제 딱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다음에 고난이 올까 안 올까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축복은 고난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축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네.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고난은 안 받고 싶어요. 고난은 안 받고 싶잖아. 고난은 안 받고 축복 받고 싶어요. 그리고 축복만 받고 싶은데 성경 보면 축복 받으면 고난이 와.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바울사도는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거꾸로. 바울사도가 축복받았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축복받았죠. 축복받아 고난이 온다, 그죠?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전기 성경 전체의 논지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폭을 그림을 그릴 때 거의 색조를 붉은 황금빛으로 깔고 가자 하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은 거의 오경 전체를 축복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쭉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이 사상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신학에 이 고난이 없는 축복만 있는 건 바알 숭배죠. 바알 종교. 우상 숭배의 특징은 오로지 축복만 있는 신을 섬긴다. 이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걸 알고 있는 게 축복 받았고 하나님 복 받고 그다음에 막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가정교회라고 있어요. 네. 중국에는 기독교를 불법화시키고 공산당의 거기에 하부기구의 산자교회를 두어서 그것을 이제 공적인 교회로 인정을 하고 국가교회로서 인정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안 좋아해. 백성들은 자꾸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가정들이 너 예수 믿지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산자교회로 와! 그랬더니 우리는 가기 싫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산자교회는 공산당에서 자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건 진짜 예수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불법화, 불법 서부처도 자꾸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감옥에 다 잡아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인도자들은 다 감옥에서 2년, 3년 막 징역을 살고. 그런데도 웃기는 게 아무리 감옥을 넣어도 가정교가 자꾸 불어나는 거야, 자꾸. 지금은 중국에는 그걸 이제 묵인하고 넘어가, 묵인하고. 그런데 박해를 받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못 모이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막 해도 자꾸 믿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야. 박해면 할수록 더 퍼져나가. 근데 퍼져나가, 강해져 막 많고 강하게 되면 또 바퀴가 더 와. 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 해방을 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승리를 갖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돼갖고 기독교 바퀴가 없어. 아무나 이제 막 모두 다 전도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하고 교회도 막 지어갖고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돼. 바퀴가 없어. 고생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그때 틈이 타죠 이제 악마가. 그렇지 그렇지. 사탄이 이때 어떤 마음을 줄까? 이제 뭐 안 그래도 괜찮아. 해이한 마음을 준다. 조금 서서히 해 서서히. 에이 뭐 오늘 주일 막 골프나 치러 가지 뭐. 에이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냥. 예? 교회 주일 안 지킨다 그죠? 예. 교회는 그냥 에이 그냥 눈치 봐갖고 예배만 일부 예배 후딱 때리고 놀러 가자 그죠? 오늘 우리나라 교회 그렇게 돼가죠. 점점점 그런 부분. 점점 더 익명의 크리스찬이 많아진다 그죠. 내 이름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예배만 싹 드리고 뒤에서 사인 싹 드리고 하나님 안녕 하고 집에 간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해이해져요. 치열함이 없어 치열함이. 막 믿어야지 하고 막 박해도 막 이겨나가고 감옥에 가도 막 붙들고 이런 게 없어진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은 이 우리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되어왔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타락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해이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서 바로 원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되죠. 고난을 당하면 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나? 선교하러 가야 되나요? 그렇지. 고난받는 현장으로 가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다 선교 대열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직접 못 가면 이제 헌금도 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이한 모습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사학당 열심히 보고 그렇죠.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도 성경입니다. 예? 방송 성경도 성경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방송 성경. 예. 출애굽기가 바로 1장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고난 받을 때 실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연단이고
연단이 더더 세지면 우리 훈련이 잘된 정병들이 나오고 정금과 같이 나오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비결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일장은 아, 이렇게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2장 다음에 만나서는 2장을 넘어갑니다. 네. 2장부터는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살아난 하나님 살리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을 예습해 읽고 오는 것입니다. 네. 네. 따라합시다. 1장은 1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진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는 진짜 잔인하다, 그치? 너무 잔인해. 근데 이때 진짜 자기 애를 나일강에 던진 사람도 있었겠지. 있었겠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 망의 그런 게 두려운 거야. 그때 뭐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 싼, 아기를 싼 그게 막 지나가는 거야. 벌을 버려서. 그 중에 왕비가 딱 채택을 하는 거지. 바로의 딸이 딱 이렇게.